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우속성 인형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맨날 이런 거 하다가 리뷰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방에서 이걸 가져왔지. 차량용 방향제인데 안 떨어져. 엄청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. 나중에 떼어낼 거예요. 어쨌든 오늘 리뷰해볼 우속성 인형은 무엇이냐. 오랜만에 리뷰해보죠. 바로 레아입니다. 우속성 소민형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형인데요. 없는 사람 하나씩 없다는 인기가 아주 많아요. 저한테 흔들었는데 요즘엔 또 많이 팔더라고요. 요즘 좀 비싸게 샀어요. 제 그 화폐송으로 같이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사고 나니까 요즘엔 더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아졌다. 약간 돈이 아쉽긴 한데 지난번에 샀던 다이소 머리피스 같이 붙여주면 뭔가 초첸장 느낌 날 것 같아서 좋네요. 레아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파랑빨강 짝짝이로 준비를 해봤어요. 어차피 짝짝이밖에 안 남았지만 머리 쪽에 핀 꽂아도 핀 느낌 나잖아요. 하트 모양이라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붙여봅니다. 근데 좋네요. 이게 이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진짜 초첸장 느낌인데. 뭐 이렇게만 하면 섭하니까 옷도 또 입혀줘야 되겠죠? 어차피 분홍색 다 보이지만 얼굴 경락도 좀 해주고. 봤는데 꽤 오래 걸린 인형이라 또 애정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바꾸면 너무 예쁘고요. 레아 자수가 진짜 예쁘네요. 백합 같은 건가? 근데 여기서 새 거라 비닐이 붙어있어요. 역시 꽃? 데이지 꽃 같은 느낌?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? 머리 꽁지 부분도 있어. 입도 으 하고 있어. 귀엽고 눈썹도 이렇게 돼 있어. 그리고 머리에도 꽃장식 있고요. 고양이 귀 느낌의 노란색 하늘색 조합. 되게 이쁘게 잘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와이어 느낌이라 좀 사실 뻣뻣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발하고 같이 두니까 훨씬 예쁜 것 같고. 카논인가? 걔처럼 배관이에요. 약간 청록색. 이거를 배관이 아니라 배관 나루토에 나오는 벽안이라고 하죠. 이런 거를 청록빛 벽안 색깔. 옷 맞는 것만 찾아서 입혀볼까요? 드디어 백차오강 고버전인지 신버전인지 머리띠 버전으로 입혔는데요. 가발 다 망가졌어. 빗어줘야 돼. 이게 순간접착제로 붙인 부분이거든요. 너무 티가 나죠? 원래는 갈고리 모양으로 여기 바지, 속바지에 달려있는 건데 이게 너무 약해서 부러졌어요. 실에 달려있는 거 엄청 약해 보이죠? 요 고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여기 반대쪽에 붙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속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 떨어져 있었네? 모르고 내가 붙여버렸는데 바지 안에 들어가 있었어. 근데 안 보여. 어차피 안 보이네? 어쨌든 속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요거 말고 또 하나 달려있거든요? 보면은 앞인가 뒤인가 하나 더 달려있었어. 일단 그 빠진 고리는 제가 잘 챙겨줄게요.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잘 안 붙더라고. 그리고 보시면 얘 말고 딴 데도 하나 또 달려있던데. 동그라미. 안 보여. 분명 두 개였는데. 어쨌든 양쪽에 달려있던 것 같은데 하나 빠져도 속에 있으니까 어차피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여기 앞에 허전하길래 앞에 좀 특별한 느낌 주고 싶어서 붙여버렸어. 접착제로. 그래서 좀 티가 나요. 딱딱하게 붙고 머리카락 붙은 부분 떼내고. 목걸이가 되게 예쁘다. 백차오강. 다행히 또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놔가지고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리는 덜 보이는데 이 옷은 제가 판매 안 하고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망가지기도 했고 좀 더 꾸민 거라서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아를 했고요. 입혀줬고. 뭐 생각해봐. 지금 보니까 여기 떨어져 있는 또 너무 약하다가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고리도 아까 잘못 떨어뜨린 거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. 짜증나요 이거. 여기 달려있던 거 다시 달아야 되거든요. 근데 어차피 좋은 게 배치하는 게 이 앞쪽에 달려있었거든요. 앞쪽에 이렇게. 근데 안 어울리잖아요. 옆에다가 좀 달아주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이 고리는 내가 따로 둬야지. 이미 붙인 거 어쩔 수 없어. 근데 옆에다 이게 도전. 손에 본드가 붙어서 빼는데 엄청 힘들었는데
역시나 이게 너무 약한 고리라 잃어버렸어요. 금방 사라져버려가지고 안 보여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접착제로 붙여버렸습니다. 이제 이것은 팔지 못하고 저만 쓸 수 있는 인형 옷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좋은데 가발 정리하고 신발 신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전시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핀도 한번 해줬습니다. 잘 어울리고 귀엽죠? 너무 안 신겨져서 빡치네요. 그냥 신기지 말아야겠다. 아까 신겼는데도 금방 벗겨져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짜증나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고 앞머리가 복슬복슬해서 마음에 들고 신발은 어차피 신기도 안 신기는데 차이 안 나거든요. 목걸이가 이쁜데 레이스가 높여야 보여서 조금 아쉬워요. 길게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 머리가 말려갖고 똥도 말렸네요. 풀어주고 가발도 풀어주고 전시를 한번 해볼게요. 내 안은 좀 말아도 이쁘고 귀엽더라고 머리가. 저는 그냥 풋머리로 놔둘까 생각 중입니다. 말아도 한번 볼까요? 어떻게 귀여울 것 같아서 가발이랑 같이 말아봤는데 어때요 여러분? 귀엽죠? 근데 좀 풋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풀어봐요. 머리카락에 돌돌 말아 엮어서 애쉬처럼 만들어줬습니다. 진짜 소텐창처럼 생겼어. 뭔가 되게 귀엽네요. 실물 레아 받아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늦게 온 거에 대한 화가 좀 안 나요. 솔직히 너무 예쁘장해가지고 애쉬랑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 맞게 잘 맞는 것 같아. 색깔 조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작사님이 같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닌가? 카론 만드신 분이 만든 건가? 모르겠다.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쨌든 우리 유명한 레아처럼 같이 애쉬랑 로비어 애쉬라서 맛있긴 하지만 전시를 해볼게요. 속눈썹 나온 거 너무 귀엽다 그래요. 이 안에 또 눈동자가 있어. 애쉬랑 보니까 또 너무 귀엽고 새로워. 색깔 조합이 잘 맞아서 좋아요. 복실복실한 털복숭이 네아랑 웨딩드레스 입은 귀여운 애쉬. 저한테는 아직 애쉬 타입이 더 좋긴 한데 네아도 만만치 않게 귀엽다. 같이 둬서 좀 비교가 돼 보일 뿐이지 마음에 듭니다. 오늘 만족스러운 네아까지 리뷰를 해봤어요. 성민이 형이 좀 징그럽다는 분 댓글 달렸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만족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사랑스럽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. 뭔가 빨강하고 파랑 같이 들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 짝짝이라도 여기만 불러오거든?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자연스럽게 딱 둘게요.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꼬까지 안 섞여 보이죠? 뭔가 얼굴도 경락을 좀 해주고 싶어. 제 숨소리 거칠어 죄송합니다. 머리띠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. 복실복실해가 털목숨이 느낌이라 옷 색깔도 노랑색과 전체 조합이 잘 맞아요. 묘관이라 쌍꺼풀도 있어요. 그리고 처진 눈썹과 일자 같은 눈썹 약간 에스파 윈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윈터님 팬분들 죄송합니다.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. 근데 솔직히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? 말이라면 죄송하고요. 그래도 그 인형은 되게 귀엽습니다. 못생긴 년을 봤다는 건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뿅, 다음에 또 봐요. 뿅. 내 얼굴 보자구요. 진짜 끝.